이번은 뭐 그냥 절대값 풀어야지. x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k 제곱에서 k 제곱. 그럼 x는 k 마이너스 k 제곱에서 k k 플러스 k 제곱.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그게 마이너스 6부터 12야. 요 값이 마이너스 6이고 요 값은 12가 돼야 된다. 그죠? 요거 열리 풀면 k 2차 방식이 두 개 나오잖아.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은요, 요것도 2차 방식.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2는요, 그럼 2, 3은 6,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2하고 3이 돼요. 요거는 3, 4, 12, 여기서 3하고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두 개 다 만족돼야 되죠. 그래서 k 값이 3이 돼요. 그럼 이게 3이야, 3. 이제 이거 풀면 돼요. 또. 1번. 1번. 아, 잠깐 주무자. 이거 소리내 간적 있나 고등학교? 없지? 소리내 갔어. 너가 갖다 생각해. 이걸로 다 빙쳐라. 방을 배정하는데 한 방에 4명씩 배정합니다. 방에 4명씩을 배정했어. 4명씩을 끝까지 다 배정을 했어. 그랬더니 18명이 남았어. 그럼 방수를 우리가 X배라고 하자. X배. 그럼 학생 수는 어떻게 돼? 4X 더하기 18명이 전체 있는 수지. 이게 전체 학생 수야. 자, 이 문제만 되잖아. 그래서 다 채우려고 이제는 5명씩 배정했어. 자, 5명씩 배정하면 빈방 없이 마지막 한 방에는 3명이야. 자, 여기까지도 5명이 다 차고 마지막 X번째 방에는 빈방이 없다 있지. 빈방 없이 3명 이하가, 여기는 3명 이하가 있어. 몇 명인지 몰라. 마지막 방에는 3명 이하가 있어. 빈방이 없는 상태야. 그런데 여기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알잖아. 여기는. 방이 X-1개인데 여기는 다 5명씩 요 인원수는 확실히 알잖아. 그래서 그 확실히 아는 요 인원수를 빼버려. 빼버리면 남는 사람은 요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빈방은 없다 했다, 그제? 요 사람 1부터 3까지다. 요 x 범위 찾으면, 아, 마이너스 4, 4x,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18 더하기 5 하면 23. 자, 그게 1에서 2, 3이 돼. 그럼 요 x는 22보다는 작고, x는 20보다는 이렇게 돼. 방이 20개부터 22개까지, 20개, 21개, 22개 이렇게 돼. 자, 방의 개수가 20개가 되면 학생 수는 80, 98명이 됩니다. 그러면 요 조건에 만족합니다. 요 조건. 또 x가 21이 돼도 되고, x가 22가 돼도 되는데, 수련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최대 몇 명이가 있으니까 요 값을 구해서 요 중에 제일 큰 거 찾아라 이 말이지. 됐지? 작년인강 하여튼 서술형 나오고 다 맞췄다. 나올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해라. 또 7번. 자, 6번은 요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했다, 그지? 요것만 보면 안 되고 항상 요거하고 같이 봐야 돼. 그래서 6번 요런 내용 꼭 정리해야 돼. 7번 맞는 사람. 1번 틀린 사람. 정상.
P가 마이너스 2부터이다. 자, 그럼 요거 먼저 정리하고 하죠. 자, X가 1부터 2일 때 AX 플러스 B가 이러한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0보다 커. 그럼 자, 1부터 2까지 수를 여기 집어넣을 거예요. 그죠? 1부터 2까지 수를 집어넣는데 이게 0보다 커. 그럼 A가 0이 됩니다. B가 0보다 크고.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니까 다 0보다 크죠. 이해되나? 이해됐죠? 이게 1차식이라만이 아니니까, 그치? AX 플러스 B 됐으니까. 자, 또는, 이제 A가 0이 아니지. A가 0이 아니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보다 크지. F1, 1 집어넣는 거. 엔더야, 엔더. 요것만 0보다 커버리면 항상 0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래프로 생각해봐, 그래프로. 요게 이제 요렇게 생긴 식을 할 때 하는 방법. 이제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 요런 식. 자, 요것도 무조건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직선 같은 거는 모든 x에 대해서 할 것 같으면 요렇게 되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프를 생각해, 그래프를. 그럼 A가 양수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았다는 거예요. 또는 자, A가 0이 되면 돼요. A가 0이 됩니다. 요게 항상 0보다 크려면 B도 0이고 C가 양수가 됩니다. 그래, 그러면 X값이 관계없이 요게 무조건 양수. A가 0이. 그래서 요런 경우 또는 요런 경우. 요거 0이 아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지? 그 다음에, 함수 개념을 잘 이해를 해봐, 함수 개념을. 자, 이제 3차식이야. 여기 그 값과 X값. 요게 L은 1이고 2다 치다. 이게 X가 1부터 2일 때, 1부터 2인 모든 X에 대해서 이 FX가 0보다 크라고. 그럼 또 어떻게 하면? 1부터 2는 요것이 0보다 크라고. 그 말은 F2만 0보다 커버리면 되지. 그 제일 작은 요놈만 0보다 커버리면 되지. 그래서 최대 최소한 이 함수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해요. 어떤 그래프를 할 적에. 그 이런 것도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치? 피가 마이너스 2에서 2야. 지금부터는 누가 변수인데? 피가 변수야, 피. 그럼 이거는 P에 대한 몇 차식인데? 1차식이네. 그럼 X-1P. X-1P. 그 다음 P가 아닌 거, X제곱-2X 플러스 1. 요게 0보다 크면 돼. 이제 개념 알겠지? P가 요런 범위일 때, 요 식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이제 하나씩 풀어봐. X가 1이 되면 어떻게 돼? 요게 0이 되고, 요것도 x-1이 제곱이니까 0이네, 그지? 그럼 0이고, 0은 0보다 크다 성립 안 하지. 그래서 x가 일단 1이 되면 안 돼. x가 1인 경우는 성립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x가 1이 아닐 때는 이게 막 기울어져 있는 거야, 이게, 그지? 기울어져 있더라도, 여기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에서 뭐 이렇게 있던 이런 식으로 있으면 돼. 즉, 요 값과, 요럴 때는 요게 제일 작고, 요럴 때는 요게 제일 작잖아. 그래서 F-2가 0보다 커버려야 돼. 여기서 0이 된다. 이게 0보다 크니까 여기 등호 없으니까. 제일 최소 값은 0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 요 값은 0이 돼야 돼. 요렇게 요렇게 돼야 돼. 요 값은 0이지만 요건 안 따지고 여기서 따지잖아. 그래서 이게 양수가 된다. 그 다음에 AND F2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요
F가 뭔데? 요 P를 집어넣은 거야. P. X에 P를 넣은 거야. P. 요 P 자리에 2를 넣은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요 P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은 것도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P가 X 역할을 하는 거야. X 역할. 이해됐죠? 그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어떻게 들었지? 어떻게 들었지? 2차 식으로 해놓고 그러면, 그러면 생각하기 어렵겠네. X 제곱 P P 마이너스 2 X 이게 P가 마이너스 2였을 때 2일 때 이게 항상 0보다 크게 하고 싶어. 2차 식으로 어떻게 보겠지?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고 아, 여기 P 자리에 그게 왜 0보다 커요? 크거나 같다 하는 게 이유를 줘요. 그게 왜 0보다 커요? 그렇게는 안 그러잖아. 그다음 얘 어떻게 보나? 대칭축. 대칭축이 요거잖아. 대칭축을, 대칭축이 마이너스 2a 분의 요거잖아요. 그럼 이게 막 움직여, 그지? p가 요렇게 움직이네. 대칭축이 막 움직이지. 막 움직여. 대칭축의 값이 막 움직여. 움직일 때, 그것도 어딘데? 그 다음. 또 이런데? 이랬다가 아랫게 고장난 적 주문의 금세로 재밌는 게 또 펴보는 거야. 자, 치소요, 치소. 59만 말리네. 어떻게? 이수근이 한 다음에. 하여튼 조금 전에 그 개념 알겠지? P가 변, 이때가 이런 문제 안 풀어봤잖아, 그지? P가 변하는 거야, P가. 그 P를 변수로 보고, 이제 X를 그 개수로 보는 거야, 개수로. 그러면 이제 그 조건이, 이제 그 개수들은 어떤 조건 나타나는데, 그게 X의 범위가 돼. 자, 또. 12. 8번. 8번. 그렇지. 어, 이거는 뭐 무슨 어떤 내용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요 조건을 만족하는 항상 뭐냐 우리가 나타나는 이 점 자취를 해당하는 그 점을 x, y라 했지, 그제? 그런 거 요 조건 그대로 해서 식 만들어 놓고 식 정리하는 게 답이야. 됐죠? 이건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하는 그런 형태 아니고. 12. 요새 목탄 가면 안 되잖아. 방안에 목탄 간지 2년 다 돼. 나 원래 목탄 잘 안 가는데. 가지 마라, 그, 접하고 싶다. 목탄에, 이거는, 이건, 이번 책인가? 저번, 저번, 너 선배들 책인가? 요 문제 있거든. 이게 우리 중학교 보면 문제 있잖아. 1 문제 1. 전체 1을 1이라도 가는 그런 문제 있을 텐데. 내가 고급하고 똑같아. 자, 수도꼭지 이렇게 세 개가 있어. A, B, C. 세 개를 모두 틀어 채우면 한 시간이 걸려. 한 시간. 한 시간을 이면 이 목욕탕이 다 찰 거야. 이렇게. 차는데. 이 세 수도꼭지는 똑같은 게 아니고 나오는 양이 달라. 나오는 양이. 그래서 시간당 나오는 양을 A 꼭지에서는 A, B 꼭지에서는 B, C 꼭지에서는 C만큼 나온다. 한 시간 나오는 양을.
그러면 세 수도꼭지를 동시에 다 털어버리면 한 시간에 얼마가 나와? A, B, C만큼 더 있는 양반금이 나온 거 아니야? 한 시간에 이만큼 나와. 근데 몇 시간 털었어? 한 시간 하니까 딱 다 찼네, 그지? 그럼 다 차면 전체 찼을 때 물의 양을 그냥 1이라도. 어떻게 1이에요? 그럼 K라도 복잡하게 하고 싶어. 그냥 1이라도 넣으면 돼. 그러면 AC를 틀어채우면, AC를 틀으면 한 시간에 이만큼의 양이 나오겠지. 그럼 요거로 1.5시간 동안 틀었으니까 이만큼 나왔어. 그럼 다 찼으니까 이것도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 BC를 태우면 B 더하기 C가 될 거야. 근데 요거는 2시간이 걸렸어. 2시간 동안 그러면 물이 다 찼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럼 AB를 틀면 A 더하기 B가 나오겠지. 몇 시간만큼 틀면 1이 되겠는가? 요거 찾는 거야. 그럼 여기서 AB 구할 수 있지. AB를 구해서 여기 대입해서 분의 1 시간이 걸려. A 더하기 B 분의 1 시간. 이런 문제 경남대 중학교 때 1 문제 하는 게 있습니다. 1. 뭐 A와 B가 같이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 17. 17번.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정수근을 가질 때, 요 A의 최대 값은 정수근입니다. 그럼 근이 정수야. 그럼 그 근을 우리가 알파베타라 할게. 근데 이 알파베타가 정수야, 정수. 자,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마이너스 A. 그 다음 알파 베타를 하면 3A 마이너스 A. A는 무슨 수인데? A는 무슨 수란 말 없잖아. 그치? 그냥 상수 해놔. 그 A의 최대 값 찾는 거야. 여기서 A를 없애버릴 거다. A는 뭔지 몰라. 하지만 알파랑 베타는 정수잖아. 정수. 그래서 A를 없애려고 요 식과 요거 세 배는 식을 더할 거야. 그러면 알파 베타에다가 3알파 3베타는 요거 세 배인가 하고 더해버리면 요게 마이너스 5만 원. 그리고 여기서 알파 베타는 정수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다.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이해됐지?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정수건 간단히 알파베타는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야, 정수. 자, 여기서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여기서 공통인가 아무거나 하나 묶어줘. 그 베타 플러스 3이지. 요 베타 플러스 3을 같이 무조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버려, 강제로. 그리고 3베타니까 여기 3이 있겠네. 그리고 여기 9가 더 더해졌지, 여기에. 이쪽에도 9가 더해지면 이렇게 돼. 그래서 알파 플러스 3, 베타 플러스 4. 요게 4가 됩니다. 보통은 4 이렇게 안 줘. 뭐 3, 소수를 준다, 소수. 안 그러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요게 1, 4. 됐지? 1, 4. 그 다음에 2, 2. 4,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요렇게 총 6가지. 정수 두 개를 곱해서 4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요거 하나하나 다 해야 돼. 요건 알파가 얼마? 마이너스 2고 베타가 1이 되네. 그럼 알파, 베타가 이렇게 결정되면 두 개를 더하면 알파, 베타를 더하면 A는 더하면 마이너스 1이지. 요게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럼 요때는 A가 1이 되네. 그렇게 해서 6가지 다 해가 A 계속 찾는 거야. 찾아서 그 중에 제일 큰 A값이 얼마인가 하자. 됐죠?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 이거 요즘에는 잘 안 내는데 이번 시험은 하여튼 나올 수 있어. 이번 시험은 학교에서 낼 게 없으니까 범위가 너무 좁아가지고 원이 들어가 버린 원에서 문제를 낼 게 많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원이 없으니까 뭐 직수도 많이 낼 때고 낼 게 없고 큰일 났다. 또
13. 2차 부등식을 했다, 그제? 2차 부등, 이 말이 있잖아, 지금은. 2차 부등, A 더하기 B는 0이 아니다. 2차 부등식.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2차식에서 개수가 문자가 있는 형태에서는 0이 아니다. 나중에 서이든 안 서이든 항상 체크하고 다루세요. 체크하고. 이거의 회가 이거라고 했다. 그제? 이거의 회가 이거. 자, 크다를 풀었더니 이렇게 됐다는 말은 A 더하기 B가 음수다. 빨리 체크돼야 돼. 크다를 풀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니 이렇게 나오잖아. 그 말은 이게 음수이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바뀌어버려. 그치? 이제는 체크 다 했어. A 더하기 B가 음수니까, 이거는 신경 쓸 거 없네. 0이 아니다. 여기 다 벌써 들어있으니까, 그래? A 더하기 B가 음수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과 2가 근이란 말이야. 1과 2가. 1과 2가 요거의 근이란 뜻이야. 이래지. 근을 구하면, 그 근을 가지고 작다 하면 사이가 될 거고, 크다 하면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해서 요게 근이 돼. 그럼 두 근의 합. 두 건의 합. 그게 3이 돼. 그 다음 두 건의 곱. 이게 2가 됐다. 이 말이지. 자, 그럼 두식 정리해보자.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 역시 C 더하기 A는 2A 더하기 2B. 자, 이것밖에 몰라.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 그럼 A, B, C를 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못 구하지. 식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이제 한 문자로 표현해줘요. 한 문자로. 자, 정리해보면, C는, 일단 정리하자. 3A 더하기 4B 더하기 C가 0이지. 역시, A 더하기 2B 마이너스 C, 요게 0이야. 요렇게 나오지. 요렇게 나타날 때 이거를 한 문자로 표현하는 거 잘 이해해야 돼. 자, 연립 방정식 풀듯이, 제일 소각이 편한 문자를 하나, 아무거나 없애죠. 그 C가 제일 좋네, 지금은. 그 C를 없애려면 더해버리면 돼. 그럼 7, 4A 더하기 6B, 요것이 0이 돼. 자, 그랬더니 B는 마이너스 3분의 2A다. 자, B를 A로 나타내면 돼. 그러니까 C만 A로 나타내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 식에서 C를 밑에씩 쓰자. B 자리에 요거 집어넣어버리자. 그럼 A, 여기 2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4A. 마이너스 C가 0이 돼. 그래서 C는 마이너스 3분의 1A가 돼. C는 마이너스 3분의 1A가 돼. 자, 그러니까, 요 A, B, C를 모두 개수를 A로 바꿀 수가 있지. AX 제곱. 자, B, 마이너스 3분의 2AX.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3분의 1A. 요 놈이 0보다 큰 거예요. 이제 양변을 일단 A로 나눠야 되지. 나누어야 되는데 A는 부호를 몰라. 근데 우리 부호에 대한 정보가 아까 여기 하나 얻어놨잖아. 그치?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자, B는 마이너스 3분의 2A. 이게 A 더하기 B죠. 이게 음수예요, 음수. 그럼 3분의 1A가 음수니까 여기서 A가 음수다는 걸 여기서 얻어내는 거, 요거 중요해요. A가 음수다. 그럼 이제 양변을 나눠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요것이 이렇게 돼.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제 푸는 거 됐지? 그렇지. 이거 잘 해야 되는 거. 자. 19. 자, A, B, C, D. 자, A가, B가, C가, D가, 이게 마르모예요, 마르모. 자, 마르모도 역시 평행사변형이잖아.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의 중점, 요거의 중점이 서로 일치하는 거야, 항상.
그 평행사변은 무조건 그걸 제일 먼저 써야 돼. 그 요거 종점. 2분의 b 더하기 2, 2분의 2. 요게 종점. 자, 요거 종점. 2분의 a 더하기 5, 2분의 2. 이거 두 개가 이렇게 같아야 돼. 그럼 요거하고 요것이 같다. 식이 하나 나왔다, 그게? 요거, 요거 자리가 바뀌어 있으면 바로 풀어질 건데. 요거 하나밖에 없어. 식을 하나 더 만들면 되잖아. 자, 마르모는 요런 성질을 갖고 있지. 요 기울기구하고 요 기울기구에서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걸 쓰거나.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를 구해서 같다. 하여튼 식이 두 개가 있으면 되잖아. A, B. 바로 안 구해지니까. 그렇죠. 자기 편한 거 쓰면 돼. 기울기를 구해서 곱하면 마이너스 되고 마르모니까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해서 같다 하면 식이 하나 타입이 되잖아. 또. 28. 28. 이제 24는 확실히 알겠더나. 24. 자, 24 한 번 더 정리해 줄게. 이거는 봐. 평면 좌표에서도, 그 다음에 직선에서도, 나중에 원감은 원에서도, 항상 도형 끝에는 요 문제가 만들어. 지금은 직선이니까 요게 직선으로 돼있어. 원감이 요게 원으로 바뀌어. 그것만 바뀌어. 자, 이게 지금 여기 뭐, 직선이든, 원이든, 포물선이든, 아무거나 하나 주어져. 그리고, 밖에 점이 하나 있어, 이렇게. 마이너스 6,4. 그러면 지금은 중점이지, 지금은. 뭐 중점이나 해도 되고, 1대1로 내분 하는 점, 뭐 2대1로 외분 하는 점, 하여튼 그걸 구하라는 걸 구해주면 돼. 지금은 중점이니까 중점 찾는 거야. 자, 찾으려고 하는데, 요게 지금 내가 찾는 점이지. 무조건 요거 말고는 xy 두지 말아야 돼, 그지? 찾는 점은 항상 xy를 두고, 지금부터 구할 거는 xy 사이에 관계식을 구하는 게 문제야. 그럼 여기 중점인데, 이 점이 있어야 중점을 찾지. 근데 이것도 여기 있는 점에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문자로 밖에 표현할 수 없잖아. 그래서 중점을 찾으면 x는 2분의 a 빼기 1, y는 2분의 b 더하기 4. 여기서 요 두 개 관계식을 만들어내야 돼. 그런데 AB가 아무 AB가 아니고 요거 위에 있는 점이야. 그래서 AB는 요 식을 항상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2A-3B-13이 0이다. 요 AB는 요런 관계식이 있다. 요거를 요 관계식이 AB로 되기 때문에 AB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A는 2X 더하기 1, 그 다음 B는 2Y-4. 요 AB를 요 식에 집어넣고 정리하면 AB가 없어지면서 XY를 식이 만들어지지. 그게 답이라. 그럼 요게 답이기 때문에 봐. 지금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요거 1차식 하는 거. 원 같으면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러시고. 요 식에 그냥 집어넣기만 해준다. 알겠지? 이게 자칫 문제 중에 제일 기본 문제야, 기본 문제. 그 다음에 몇 번 했지? 28. 몇 번? 심하다. 다음 점들 중 X축의 양의 방향과 30도의 각을 이루고 우리 상호감수도 다 했잖아. X축이 이렇게 좀 양의 방향과 30도의 각을 이루고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이 기울기다 이 말이지. 그렇게 된 거야.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은, X축 양의 방향이 돼. 이쪽 방향 이거, 요거하고 이루는 요 각이 30도다. 그럼 탄젠트 30도, 즉 루트 3분의 1이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고 이런 뜻이야. 기울기가. 그럼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인 직선이기 때문에 y는 루트 3분의 1 x 더하기 b 이렇게. 근데 원점에서 거리가 2가 돼.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루트 3을 곱해 정리하자. x 마이너스 루트 3y 플러스 루트 3b는 0. 자, 원점에서 거리 따져서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분의 절대값 루트 3b. 이게 거리인데 이 거리가 2가 되는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찾아라. 그럼 이제 b만 찾으면 돼. 이게 2니까 4. 그럼 b는 풀마 루트 3분의 4가 되지. B는 풀마 루트 3분의 4. B 자리에 여기 풀마 루트 3분의 4.
여기다가 하나씩 집어넣어봐.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거, 그게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죠. 자, X가 2일 때니까 2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네, 이제. 됐지. 26번. 26번. X에 대한 방정식,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정수이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이렇게 돼야 돼, 그래프가. 그리고 X축이 이렇게 되면 근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미분에서 배웠잖아. 그럼 당연히 지금은 그거 아니겠지, 그지? 3차 방정식은 우리 그런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이런 거를 지금은 모른단 말이야. 모르기 때문에 근이 하나 나와, 항상. 그 근을 하나를 먼저 구해놔야 돼. 아, 니 연대는 게 잘못 하겠대. A 집어넣으면 0이 될 거다. 자, 연대는 거 찾아야 돼. 연대는 거 찾는 요령은 A를 없앤다 생각하면 된다 했지, 그제? A를 없앤다. 그러면 X 대신에 뭘 집어넣는지, 그게, 이게 찾는 그게 어려워요. 사실 이 문제는. A 세제곱. 8A 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x a 있다 지금 a 세제곱 마이너스 8 a 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자, a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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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다 없어지는데, 그래서 x가 a일 때 0이 돼. 그래서 요즘 x 마이너스 a x 제곱 플러스 a 제곱. 자, 8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 8 a 8 x. 자, 요게 0이에요. 0인데 요것만 주의하면 돼.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니까 여기서 x equal a라는 근이 하나 나왔다, 그제?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버리면 전체적으로 세 개가 되죠. 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지.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a는 마이너스 4에서 4네, 그제?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작다니까. 이렇게 해서 써버리면 틀려. 여기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더라도 나오는 근이 요 근하고 같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방정식이 x equal a라는 근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a가 아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돼. 그래야 전체적으로 세 개의 근이 나오는 거야. 이 방정식 a라는 근을 가지면 안 돼. 다른 말 하면 이 식은 절대 a일 때 식이 성립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a 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a 제곱, 이거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 그러면 2a 제곱이니까 a 제곱 플러스 4a가 0에서 a는 0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돼, 이제. 근데 요 안에 0이 들어있네. 마이너스 4는 없는데, 이제. 요 안에 0이 있으니까 0을 이렇게 빼줘야 돼. 알겠지? 이 3차식 잘 해놔야 돼, 3차식. 3차식은 이것만 보고 없으면 다 틀려. 이것만 보고 없으면 틀리도록 문제를 고래 딱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항상 이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생각해. 너그 도형 쪽보다 우리 방정식 부등식 쪽이 더 할 게 많지. 도형은 할 게 없잖아. 평면 잡고 아무것도 할 거 없고, 직선 뭐 좀 해밖에 없고, 방정식 부등식도 뭐 없지 뭐. 그것도 없네. 공부할 거 없네. 7번에 답이 두 개 있더라고. 이거 어제의 개수, 어제의 개수 구해지더나. 어제 개수 그 구하면 그자 고 구한 걸로 근데 맞죠? 풀이 풀이가 다르더나. 풀이가 다르면 이 풀이들 하면 되지. 학생들이 강등의 긴 어제에 앉는데 다섯 명씩 앉으면 학생이 여덟 명이 남고. 미지수를 정한다. 뭐를 X로 넣는다. 뭐 의자수겠네, 그제? 의자수. 한 사람이 다섯 명씩 앉으면 학생이 여덟 명 남음으로 전체 학생 수를 X로 표현하면 5X 플러스 8. 5X 플러스 8. 여섯 명이 앉으면 의자가 4개 남기 때문에 의자, 빈 의자 4개. 뭐 똑같구만, 다.
기능자 4개. 여기는 의자가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 의자에는 몇 명이 앉았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앉아있어. 그 앞에 의자까지는 다 몇 명씩? 6명씩 다 앉은 거야, 이렇게. 빈 의자가 4개라는 말은 4개는 완전히 비었고 1개는 몇 명인지 앉은지는 모르고 즉 이 5개는 모르지만 나머지는 정확하게 6명씩 앉아있잖아. 그 학생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X-5를 뺀 요 개수에는 다 6명이 있기 때문에 요거 남기 때문에 전체 학생 수는 이거보다 커야 하고 뭐보다 이하다. 아, 여기를 다르겠네. 처음부터 이렇게 했지. 5X 플러스 8에서 6X 마이너스 요 학생 수를 빼면 요게 1에서 6이다 이 말이야. 비면 안 되니까, 그지? 비면 안 되니까. 이제 요렇게 우리는 했잖아, 이렇게. 요렇게 하면 그걸 여기 그대로 맞추면 되잖아. 전체 학생 수는, 이 전체 학생 수는. 이것보다 이 다르네. 이것보다 커야 하고, 이것보다 이하다. 이거 더하기 이것보다는 이상이야. 6x-5 플러스 1, 요거보다는 5x 플러스 8이 이상이고, 6x-5 플러스 6, 요거보다는 2야. 요거를 이제 크다로 표현하려면, 요거 없애버리고 크다 했던 거야. 요거 더하기 1 이상이다 하는 건 요거 없애버리고 크다 했던 거야. 지금 표현을 크다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요거 없애고 크다 이렇게. 요것도 요거 없애고, 요 1을 줄이고, 이 줄이면 되나? 아, 이건 이하다. 요건 그대로 씁니다. 여기는 요렇게 됩니다. 그게, 요거보다 크, 아, 그래서 요거보다 커야 되고, 요거보다 요게 다야. 근데 뒤에는, 됐죠? 식을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X 범위 구하고, X 찾으면 Y를 찾죠. 그 다음에 8번. 8번은 너가 중학교 때 소금물 잘 안 했지, 그치? 시험 안 나온다고. 자, 이게 소금물이 여기 300g이에요. 300g. 이게 5%짜리 소금물. 소금물이 300g 있는데, 이게 5%짜리. 그럼 여기에 소금이 얼마 있어, 소금? 소금 양은? 소금 양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면, 총 300g이 있잖아, 300g. 이게 5%나마, 이게 다 소금이 아니고, 이 중에 100분 5만 소금이다. 이게 5%란 뜻이야. 5%나마, 이 300이 다 소금이 아니고, 이 중에 100분 5만 소금이다. 그래서 15g이 진짜 순 소금이다. 소금 양은 이렇게 잡니다. 전체 소금물 중에 소금물의 농도가 5%면 곱하기 100분 5 해주면 그게 소금 양이에요. 소금 농도 구한다. 농도. 여기에 물이 300g이 있었어. 물이 300g. 여기에 소금 10g을 넣었어요. 그래서 슉 해서 소금물 만들었다. 그럼 요거는 농도가 어떻게 되는, 농도는. 자, 농도는 이렇게. 전체 소금물의 양이 310이지. 310 중에 들어있는 소금이 얼마? 10. 곱하기 100. 요게 농도잖아. 전체 소금물 중에 소금의 양이 10g. 곱하기 100 단위는 퍼센트. 됐죠? 자, 요거,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요 내용만 알면 그대로 식 만들면 돼. 8% 소금물 200g이 있어. 자, 이 소금물은 몇 퍼센트냐면 200g인데 농도는 8%짜리. 여기 X g의 소금을 넣었어. 여기 소금 X를 넣었어. 소금 X g을 넣었어. 자, 그랬더니
농도를 구하고, 그 농도가 10 이상 20 미만 맞아줘. 자, 농도 구한다. 농도는 8%짜리 200g이지. 거기다 내가 소금이 X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 소금물의 양은 200 플러스 X g. 전체 소금물, 요 소금물의 양. 자, 그 중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자, 소금의 양은 X 들어왔네, 그지? 소금이 X 들어왔네. 그 다음에 200g인데 그게 8%짜리니까 요 8%짜리 200g 안에도 소금이 있었겠지. 그 소금 양은 200g 곱하기 농 8% 요게 요만큼 소금이에요. 전체 소금물의 양, 분어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농도라. 그 농도가 10% 이상 20% 미만이다. 요게 단위가 퍼센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거 구하는 거 하고 요거 구하는 거. 요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식만 만들어줘. 12. 자, 12는 12 잘 봐라. 12. 자, 12. 4인 X야. 이게 A, A. 자, X는 이미 있을 수, 아무거나 다. 자, 이 방정식이 근을 가지려면, 이 A가, 예를 들어 A가 A에 3이 오면 돼야 된다. 안 되지. 이것이 가질 수 있는 값이 3이라는 값이 절대 나올 수가 없으니까. 2분의 3 돼야 돼. 안 되지. 이거의 값이 2분의 3의 값, 이것의 값이 가질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밖에 없는 거야. 뭐 이런 게 있으면 근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자합은 어떠냐면 X가 무슨 수가 오든지 간에 0보다 작거나 같은 수만 있는 거야. 자합은 맞지? 자합에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수만 있어.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수가 뭐 마이너스 이렇게 해봐. 여기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수밖에 없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를 찾으려니까 있어 없어? 당연히 없지. 0은 될 수 있어 없어? 뭐 0은 될 수 있잖아. 되나? 양수보다 작은 거는 있지. 0보다 작, 아, 다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잖아. 그제? 크거나 같은 수인데 음수보다 작은 수를 찾으려니까 없지. 0이 돼버리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0이 되는 게 있잖아. 양수가 되면 양수보다 작다가 되는 값은 나올 수 있잖아. 그제? 그 이런 값은 나올 수 없는 거야. 그럼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수가 돼버리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a 플러스 1이 음수가 돼버리면 해가 없다. 됐나? 여기 올 수 있는 수가 어떤 수가 올 수 있는가? 이거 여기서 A가 어떤 수가 될 수 있는가? A는 마이너스 1에서 이런 거나 똑같은 말이 돼. 또 28. 그 방정식하고 평면 좌표 그거는 풀이했었나? 이거 이런 거 풀이 하나도 안 했지 싶은데. 24. 24 했나? 28. 연립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가 마이너스 3 한 개뿐일 때 시험 잘 나온다 이런 거 그지? 자, 그럼 요거는 풀마 2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자 요거 인수분해 되네. 1, 2 7a 그럼 요게 7 마이너스 2니까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x 마이너스 a 2x 플러스 7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7a네. 마이너스 2분의 7은 마이너스 3점은 여기 있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7에서 A 사이에 사이. 자, 요게 마이너스 3.5잖아. 마이너스 3.5. 그럼 요게 요렇게 있던데.
마이너스 3 한 개 빠졌어. 여기 마이너스 3쯤 오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오릅니다. 여기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어. 여기 마이너스 1. 요것만 근이 돼요, 요것만. 여기 또 마이너스 4가 있다. 그러면 요게 어디로 틀어야 되느냐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일단 틀어져서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건 알겠지, 그죠? 요까지 와버리면 현재 마이너스 3이죠. 그것만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근이 나오면 안 돼.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가 마이너스 3인데 더 이상 정수가 근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 말은 내가 움직이는 요게 지금 끝이 A잖아, A. 자,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일단 오른쪽 넘어가야 돼. 요 A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마이너스 3보다 작다에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더 일단 커져야 돼, 그지? 그럼 이제 오른쪽은 이제 계속 간다. 이게 이까지도 올 수 있어, 이까지도. 이까지 와도 돼. 여기에 마이너스가 안 들어가야 되니까. 더 넘어가도 관계없지. 이까지 와도 관계없지. 예, 여기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 다음 여기 1이고 여기 0인데. 이까지 와도 돼. 역시 동시에 만족되는 정수는 하나도 없잖아. 이까지 와도 돼. 1은요, 1은 1보다 작다니까 1이 안 들어가잖아. 근데 조금이라도 넘어가 버리면 1이 들어가 버리지. 그래서 1까지 되는 거야, 1까지. 3까지. 수현이 뭐 웃을 때 수현이 약간 무시하는 거야. 3까지다, 그지? 이 문제 확실히 이해 돼. 이 등호 처리 잘해. 등호 처리 안 되면 이런 거 잘못 풀어, 그지? 이런 거 시험 나오게 안 나오게. 이번에는 무조건 나오겠네. 낼 게 없으니까. 또. 29. 이것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가 5하고 6만 있어. 자, 먼저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4가 0보다 작은 2, 7, 14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X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7까지. 마이너스 2에서 일단 7까지. 근데 이거는 1, 2, 자, 정리하자. 2X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X 2x제곱 플러스 1-2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돼. 그럼 1, 2 2a니까 a하고 1 이게 마이너스 2a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x-a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a다, 그제?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네.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a지, a. a인데 모르겠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 양끝이 요렇게 할 때 요런 모양이야. 요런 모양.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하나가 A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5하고 6이 들어가야 돼. 5하고 6.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는 5하고 6이 없지. 5하고 6만 돼야 돼. 뭐가? 정수가. 양의 정수가. 이렇게 돼야 돼, 이쪽에. 이쪽에는 양의 정수 안 생기니까, 그제? 5하고 6이니, 요게 5고, 요게 6이니. 요건 4고. 그럼 이 A, 요쪽으로 되고, 이쪽이 A. 이렇게 돼야 일단 5하고 6이지, 그제? 그럼 일단 A는 어디로 있어야 되느냐 하면 4하고 5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일단 요까지는 빨리 잡으시오. 하여튼 요거 사이에 일단은 있어야 돼. 이제 등호 붙는 거 처리하자. A가 만약에 5가 되면 5보다 크다 하니까 5가 생길 수가 없잖아. 그럼 A가 5가 되면 안 돼. 5보다는 작아야 돼. 4는 돼도 되네. 4보다 크다 하니까 4는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안 되는 사람 잘 안 되거든. 이야기하라. 이런 거 한 20문제 뽑아줄게. 또. 됐나? 48. 이게 자꾸 이런 번호를 좋아해. 28. 48. 이런 번호를 치고 좋아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자, 각의 이등분선, 각 이등분 하면 못 찾는다 했지. 각을 이등분 하는 게 아니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 하는 요 직선을 뭘로 생각하라 했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 요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x, y가 있으면, 요 직선까지 거리랑 요 직선까지 거리가 같게 되는 거예요. 거리니까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분의 절대값 x 더하기 2y 마이너스 요거 하고 루트 4 더하기 1 분의 2x 더하기 y 플러스 1 요거 두 개 같아요. 자, 루트 루트로 양면에 곱해버리고 절대값 이꼴 절대값이니까 이거는 a 이꼴 b 또는 a 이꼴 마이너스 요게 두 개 정리해줍니다. 요거 이꼴 요거 하나 정리하고 요거 이꼴 마이너스 요거 정리하면 하나는 요 직선이고 하나는 요 직선. 두 개 나오는데. 됐죠? 33. 33.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이, 이것의 모든 실근이 1보다 클 때, 우리 두 근이 다 1보다 크다 이 말이네. 그럼 F1이 0, 양수. 그럼 대칭축, 마이너스 1. 그게 1보다 커야 돼. 대칭축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요거 동시에 만들 거야. 근의 분리. 근의 분리, 이제 졸업할 때까지 실근 안 한다 했다. 도형이 몇 번? 없다고. 저거는 남들이 다 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됐나, 이제? 업. 9번은 봐. 이거 9번 봐봐라. 9번 이거 너 어떻게 풀었는데? 9번 풀이 어떻게 해야 돼? 근이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대입하면 AB 구해지네, 그지? 자, AB 구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또 인수분해 해야 되겠네. 그래, 풀면 되잖아. 풀면 되는데, 이건 AB를 구할 필요도 없네. 곱이니까. 나머지 두 건이 곱을 구하랬으니까 이거 구하라, 그러잖아. 그럼 4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 중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곱하니까 플러스 출발이다, 그지? 폴스일 때만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요거 번호 요거, 요게 항상 전체 건을 곱히는 거잖아. 그럼 곱이 마이너스 3이야. 네 건을 다 곱하면 마이너스 3이야. 근데 요거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잖아. 요게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는 1이 됩니다. 이해되나? 9번은 근과계에서 그래서 그거를 차수 높은 것도 이해해 놓으라 했잖아. 그럼 이런 거는 그렇게 바로 풀면 되지. 이해됐잖아. 혹시 요렇게 푸는 사람? 이야. 요거는 요렇게 풀면, 요런 거 하라고 그때 일부러, 그, 근거 계속 쭉 정리해 줬다. 차수가 높을 때는 어떻게 쳐야 하나. 또. 7번. 아, 여기 하고 싶으세요. 자, 3, 4식 이거에 대해서 fx 이꼴 0을 만족시키는 0이 아닌 x 값 중 하나를 알파라 하자. 알파를 0이 아니다, 그지? 근인데 0이 아닌 건.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꼴 0의 근이다. 그럼 f 마이너스 x. 알파가 아니면 f-x는
마이너스 AX의 3승 BX의 제곱 마이너스 CX 플러스 D잖아요. 같은 경우는 A 마이너스 X의 3승 요 값이 봐. 식을 그냥 요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요렇게 생긴 식은, 요렇게 생긴 식은, 알파를 넣으면 0이 된다, 이제. 방정의 거리니까. 요렇게 생긴 식은, 요 x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돼요. 알파가 근이니까. 요렇게 생긴 식은, 요렇게 생긴 식은, 요 x 자리에 x가 알파일 때 근이 된다. 그래서 이 x 값이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알파면, 마이너스 알파는 요거의 근이다. 근이 되는 거 이해되나? 요거는 같은 식이잖아, 식이. 마이너스 x를 여기 x라면, 마이너스 x 값이 알파가 될 때, 즉, x가 마이너스 알파가 될 때 여기 0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는 요 방정식의 근이다. 요 마이너스 x를 다시 x로 바꿔봐. 그게 이 식이잖아. 그지? 요 x가 알파일 때 0이 된다. 요게 알파일 때 0이 된다. 즉, x가 마이너스 알파일 때 0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는 근이 된다. 그 다음에 알파 분의 1은, 알파 분의 1은, f 알파 분의 1, 그 0의 근이다. 이 방정식은 양변을 x3승으로 나눠서 생각해봐. fx분의 역시 똑같이 이렇게 되지. x자리에 x분의 1 넣는 거. 그러면 x분의 1이 알파일 때 0이 되잖아. 똑같은, 아까 요가 똑같은 뜻으로. x분의 1의 요 값이 알파일 때. 즉, x가 알파분의 1일 때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분의 1은 요거의 근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야. 그럼 f알파, f2알파, f3알파, 요게 다 0이면 f4알파 플러스 f0도 0이더라. 이게 무슨 말인데? 자, fx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2 알파, x 마이너스 3 알파. 그 다음에 3차 계수는 a. 요렇게 생겼잖아. 요게 근이라는 말은. 그럼 이때 f 4 알파. f 4 알파는 요 4 알파 집어넣으면 여기 알파고 2 알파고 3 알파. 그러면 6a 알파의 세제곱이 이렇게 돼. f 4 알파. 그 다음에 f 0은 0 집어넣으면 여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알파 3승 마이너스 6 a 알파 3승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0이다. 이것도 맞다. 이런 건 너가 좀 해결해. 내가 하기 싫어 이런 거. 또 응? 알바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1과 마이너스 2다를 이용해서 AB는 구할 수 있지. AB 구했지. 얼마 더 넣어? 어? 여기 8이고, 마이너스 8. 어, 이제 AB 구했다. 요 근 두 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이때 나머지 두 근. 자, 나머지 두 건은 요 x 제곱을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 8을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 그럼 x 제곱 플러스 8에 x 마이너스 1. 이게 3차가 될 거예요. 아, x 세제곱 묶었지. 그럼 요게 x 플러스 2,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이렇게.
요게 1과 2가 요프니까 나머지 두 건 요거 이거지. 요거의 두 건이 알파베타야. 그쵸? 요거의 두 건이 알파베타야. 자, AB는 이제 구했으니까 요건 처리됐고, 요것만 구하면 되네, 그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그대로 계산해서 절대값 잡아줍니다. 또 10 이상인데 왜 나타나죠? 엑스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건이 알파 베타야. 그러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가 B다. 이런 식이죠. 그다음 3차 방정식의 세 건이 알파 베타 감마야. 요거의 세 건이면 알파 베타 감마를 다 더하면 0이지 0. 2차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개를 곱하면 세 개를 곱해서 36이래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를 하면 요게 A가. 근데 요 합과 곱은 여기 있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요게 A니까 요 감마는 마이너스 A가 돼. 감마. 이게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 그다음 알파 베타가 B지. 요게 B네. 그럼 감마는 요게 B니까 B분의 36이고. 요거 두 개는 같은 값이잖아. 그치? 그래서 A랑 B분의 36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제 AB가 또 36이다는 관계식이 하나. 알파베타는 여기 B야, B. 알파베타는 B. 여기서 감마를 묶어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지. 여기서 감마를 묶어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요게 지금 A라 했잖아.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니까 B, 요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감마, 플러스 A. 감마는 아까 B분의 36이지 또. 요 감마는 B분의 36. B, 마이너스 B분의 36A, 플러스 A, 일단 요게 0이다. 여기서 또 AB에 관한 시간이 나와 있고, AB에 관한 시간이 나와. 양변에 B 곱해버리자. 양변에. 그럼 B제곱 마이너스 36A 플러스 AB. AB는 36이지. 자, 여기까지. 여기서 A는 또 B분의 36이다. 요 A. 그럼 A 대신 이제 B분의 36을 집어넣으면 전체는 B에 관한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지. B제곱에다가 A가 B분의 36. 이만한데. 더하기 36. 이꼴 제. 자, 양변 B 한 번 더 뽑혀주면, B 3제곱, 36의 제곱, B, 플러스 36, 아, 36의 제곱, 플러스 36B는 A. 이거 방 푸시냐? 이거 어떻게 돼? 이쪽에 네. B 이게 마이너스 A 그 뒤에 마이너스 A 아 요거 그러면 여기서
감마 자리에 b 분의 36을 넣지. b 분의 36 마이너스 a 그게 마이너스. b 곱하면 b 제곱 마이너스 36 a 마이너스 a b. 여기 마이너스 36. 다시 A를 B 자리에 A분의 3, B분의 36을 집어넣으면 그게 여기인데 B3제곱 B3제곱 마이너스 36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의 제곱 이렇게 되면 축으로 어떻게 계산하지? 혹시 다 앞에 B가 뭐가 되어있더나? 12. B가 12 되어있더나? 그럼 요게 36 곱하기 36인데, 그럼 12 곱하기. 그럼 12 곱하기 3이면 108이 돼. 해봤자 안 되잖아. 아, 2차식 아니지. 12를 집어넣으면 연기된다. 이런 뜻인가? 그래야겠죠. A 값이 먼저 나오더라고. A로 나타냈다고. A로 왜 이렇게 한다고? 11V가 어? 14번. 여기는 B를 소개했네, 그제? 억수로 쉬운 거네. 자, 풀이한다. 세 건을, 요거의 두 건이 알파베타. 그 다음 이거의 세 건은 알파베타 감마니까, 알파베타를 건으로 가지니까 요 식이 그대로 들어있고, 나머지 식은 X 마이너스 감마. 자, 이거를 전개하니까 요렇게 됐네, 그제? 그럼 요식과 요식이 똑같네. 자, 거기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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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나옵니다. 도영이 왜 웃는데? 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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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나옵니다. 그럼 A랑 감마랑 같네. 그럼 요건 A 되지? 그럼 B는 A랑 감마랑 같으니까 요거는 AB가 36. 그 다음에 B는 요게 A 제곱 플러스 A. B는 A 제곱 플러스 A. 요 감마가 A니까. 또 B는 A 제곱 플러스 A. 요 B 자리 요거 집어넣은 거예요. B 자리 집어넣고 A 제곱 플러스 A. 여기서 A 먼저 넣어요. A를 구하면 3이 나와. 그럼 AB가 36이었잖아. B는 12가 나와. 됐죠? 자, 한 개만 다 들어. 몇 개? 몇 번? 이거 다음 주에 올 때 잊어먹지 말고 들고 와래. 잊어먹고 오면 여기서 새로 풀어야 돼. 45. 45. 어? 25 당첨. 45나 오늘 끝. 자, 요거는 바로 먼저 우회식 봐, 우회식.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묶어버리면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0. 그럼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 그럼 x제곱이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x는 y 다 마이너스 3이 되거나, x는 3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우회식이 나타나요. 그럼 이 식하고 이 식을 연립 한번 하고
이식하고 이식을 연립해서 식 두 개로 풀어요. 요거, 요거 연립하는 건 알겠지? 대입해주면 되니까, 그지? 답이 뭐냐고, 25 푸른 사람 답. 답지 줬잖아. 1. 아, 선생 잠깐 버티 받아. 금연 포스터나 그려야지.
근데 이모고 말해야 됩니다. 바둑이랑. 바둑 같다. 저 바둑 좀 잘 보여. 오, 메꿔품. 아, 그분 안 떴어요. 근데 저 바둑 좀 잘 보여. 그때 바둑 선생님 저보고 바둑 하나요? 바둑 어릴 때요? 어릴 때요? 아, 저 완, 초등학교 저학년 때요. 그때는 잘 늘었어요. 바둑 잘 보면 얼마 정도 사회생활을 해요? 저 그래서 있잖아요. 맨날 선생님이 6학년 오빠들 막 그 6학년 오빠들이랑 막 저랑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저가 맨날 달렸어요. 바둑 보면 사회생활을 해서 진짜요? 왜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니까 바둑 좀 보스죠, 보스. 한 방금 정도 보스입니다. 그럼 자기 장사가 바둑을 좋아해요. 아. 그리고 완전 사고가 있어요. 다시 해야지. 근데 나이 들어가 비약하지 안 들어. 한 7급 정도면, 7급이나 6급 정도까지는 늘었네. 그 다음부터 잘 안 늘어. 이거 뭐 오자마자 시체고. 금년? 선생님 금년 하시려나? 생각도 이거 뭐.